정책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작년 부산 해운대구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난 데 이어서 어제 서울 세화구와 배재구의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자사고 재정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면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계획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자사고 관련된 두 건의 판결은 문재인 정부와 좌편향 교육감들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강행해온 자사고 일괄 폐지가 위법한 정책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정부에서 공교육 혁신하겠다며 밀어붙여온 정책들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자파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혁신학교를 분석하며 혁신학교의 양적 팽창과 시험 폐지 등이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며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한다며 지난 17일 교육부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져 고교 서열화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 잡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달리 사교육부는 교육비는 매년 증가해서 2019년 21조 원이나 됩니다. 2006년과 2018년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성적 상위 25% 학생 중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비율이 OECD는 증가했지만 한국은 줄어들어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사고 폐지가 위법하다고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이 정부는 더 이상 망관의 교육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